안녕하세요. 에디에 대해 발표하게 된 킴벨 시실리아 김예원입니다. 이 그림은 나사에서 쓰나미가 발생한 주변에 에디가 관찰된 위성 자료로 우선 에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디란 유체의 회전운동을 의미하며 해양에서는 큰 해류의 주변이나 전선 부근에서 시계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해수의 흐름을 말합니다. 실제 에디는 메조 스케일로 10에서 500km의 규모로 해양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에디는 바로 클리닉 인스테빌리티인 경압 불안정에 의해 형성되는데 수평 방향의 수용차가 에디의 에너지원입니다. 이러한 기작에 의해 에디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색 화살표는 따뜻한 물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으로 찬물과 만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행운동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상행운동은 돌출될 수 있으며 따뜻한 물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에디입니다. 에디의 형성 과정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먼저 바깥 부분은 비교적 온도가 높은 물을 이용하였고 안쪽 원기둥은 얼음으로 채워진 차가운 물을 이용하였습니다. 15분 동안 안정화를 시켰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로테이팅 플레이트에 주황색으로 염색된 물을 온도가 높은 물에 뿌려주었고 파랑색으로 염색된 물을 찬물에 뿌려주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도는 큰 에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속도를 높여주었을 때 에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행 실험에 따르면 로테이팅 레이트를 증가시켜주면 오메가인 각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에디의 크기를 감소시킵니다. 이를 재현하기 위해 로테이팅 레이트를 더 높여주니 에디의 크기가 확실히 작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실험은 부산대학교 조영영 교수님의 물리해양학 통론 수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